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 B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 만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가 어디서 가능할지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선 한국 BNC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 당뇨 비만 치료제.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상용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토대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 견제가 강하게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바이오 종목 전체가 반사수혜 종목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체적인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별적인 강한 재료까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큰폭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가 7,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을 때 주가 눌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렇게 7,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강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눌림 이후에 상승할 시점에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크게 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강한 지지와 함께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 만큼 이렇게 주가가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때 바닥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물론 이렇게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 역시 이 7,000원 부근에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7,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지만 이 7,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이 시점,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7,000원에서 주가가 눌리거나 기간적인 횡보를 가져갔을 때 박스권을 형성해 주었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더라도 저항을 받는 순간에도 6,500원에서 6,000원 이 부근에선 강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고 6,500원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6,000원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해 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혹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눌림 구간을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6,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부터는 이 한국 BNC는 꼭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월 27일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한국 BNC 2월 27일에 이미 4,800원 이하에 매수해서 7,000원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할 당시에 7,000원을 목표가로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렇게 이미 차트에서 부담스러운 자리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한 재료가 나왔지만 바닥권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시점인 7,0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제가 정해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2월 29일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제가 매수가로 알려드렸던 2,800원 이하가 최저가로 이틀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를 7,800원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유도 이렇게 전 고점이었던 7,800원 부근까지 주가가 강한 돌파 이후에 눌려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걸 확인하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거고요. 1차적인 목표가인 7,000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저희가 매수 이후에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목표가 도달 이후에 대응을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 7,000원 돌파 이후에 아직까지 매도해야 될 만한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전량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실시간 라이브 8시 30분부터 켜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BNC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한국 BN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분기 실적, 예상 실적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상용화 일정들 모두 관계자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한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4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은 재료와 함께 연달아 터지게 될 기사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분들,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제가 이 부분 모두 취합해서 평균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한국 BNC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 8시 30분부터 방송을 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BNC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한국 BNC처럼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텐데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렇게 한국 BNC처럼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선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 받으셨던 분들 제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종목들로 직접 매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과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2천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